자, 이어서 다음 순위는 한 번에 갑니다. 6위 설현, 5위 수지. 들을래? 대한민국 첫사랑의 아이콘 수지. 무보정 심쿵 몸매의 아이콘 설현. 과연 이 두 분에게도 흑역사가 존재할지 먼저 6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엄청 못생기게 나오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혹시 그게 이 모습일까요? 아니면 바로 이 모습? 데뷔 초 60kg이 넘는 몸무게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다이어트 너무 힘들어서 이거 그만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먹으려고 적고 아침 저녁으로 체중을 쳤고. 혹독한 다이어트의 결과 60kg대에서 50kg대로 그리고 지금은 40kg대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죠. 앞자리가 두 번이나 바뀌는 그 어려운 일을 설현 씨가 해내고 명품 몸매로 등극. 이어서 수지 씨는요. 왜 그랬을까? 나도 내가 이해가 안 가. 데뷔작 드림하이 출연 당시 몸무게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교복 사이즈를 한 치수 늘려야 했다는데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붓기도 붓고 진짜 운동도 많이 못해서 이렇게 살이 쪘던 것 같아요. 관리를 못해가지고.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지 씨가 아니죠. 이 드라마 종영 후 혹독한 다이어트 끝에 지금의 스키니한 몸매와 V라인 특템. 우리의 사랑스러운 수지 씨로 변신했습니다. 데뷔 초 조금은 통통했던 모습이었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완벽한 몸매 자랑하는 설현 수지 씨가 6위와 5위를 차지했고요.